와, 지금 여기 디나라는 헌터 집에 놀러 왔는데요. 오! 와, 이거 뭐야? 아, 이거 알키데스. 알키데스 장치구나. 와, 알키데스 장치도 있고, 기라파 플로렌시스. 네, 굉장히 독특한 게 많은데, 만디블라리스 어디 갔어? 만디블라리스. 아, 여기 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슴벌레입니다. 만디블라디스라고 해서 얘가 이제 10cm 넘어가는 사슴벌레 중에 하나인데 진짜 멋있죠. 얘가 9.7cm 어비네요. 와. 아. 완사. 네. 리쯤인가? 블라디스고 내가 온 잡곳이 다 있네 여기에. 그냥 이것저것 여기서 조금 조금씩 이게 난방장수. 사가지고 다 넣은 것 같은데요. 브리노세러스. 날동호염도 있네요, 선생님. 아, 여기 발색 보세요. 이름 이거 뭐예요? 파란두스 가위 사슴벌레. 아, 타란툴루스. 파란두스. 파란두스. 그게 그런데 저기 사는 거 칼리만탄 사. 칼리만탄에서 되게 다양한 게, 오, 그거 이쁘네요. 그 홍보를 채집했어야 되는데. 그거 없어요. 이게 그때 이거 거의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때 아르고프로에 있었어요. 근데 채집했었는데 금방 죽더라고요. 야, 불꽃무지도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로젠버기 큰거 어디 있어? 메탈. 아, 메탈 리퍼도 있고요. 스페셜. 뭔지 모르겠네요. 난방장수과에 속하는 것 같은데 이쁩니다. 와, 귀여워. 유니크? 예. 멋지. 턱이 귀형인데 스페셜이라고 하시네요. 이거 리노에 아니에요? 헥사리노? 버게티 버게티예요? 건데 이제 턱이 좀 유니크 인셉. 20만 루피야. 오, 로젠버기 이거 크다. 20만. 그리고 이게 독특한 게 흉곽이 이 양옆에 벌어진 게, 와, 산지마다 다른데 어제 본 거랑 또 다르네요. 이건 또 어디서 온 걸까? 이게 오늘도 스페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선물 드리기 위해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이게 로젠버게가 전 세계에서 딱 한림운산 딱한 군데서만 나오거든요. 야, 근데 여기 진짜 많다. 아, 오늘 저녁에 더 잡아야 되는데. 멋있습니다. 진짜 멋있어요. 구경을 시켜준다고 해서 여기 뭐 기르고 있나 봐요. 뭐 있어? 아, 필리움. 아, 빨간 것도 있네. 오. 여기 사육실이라기보다는 약간 보관해놓는 그냥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젤리를 막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것저것 많이 오 담아져 있어요. 오, 이거 크다. 로젠버기네요. 역시 한림운산 고유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리산에서 상제홍당 짝짓벌레 하나만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로젠버기만 나온다고요. 오, 이거 뭐지? 레어? 아, 오. 그거 옛날에 잡지에서 보던 건데. 이거 옛날에 잡지에서 보던 그거잖아. 와. 와, 처음 본다, 이거. 아, 페어? 예, 스페. 와, 이 친구가 수컷,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암컷이라고 하는데. 와. 제가 이거를 옛날에 이제 비쿠아 잡지라 해서 일본 잡지에서 사진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와, 여기서 보네요, 이거를. 대박. 야, 흥분했는데요? 무서운데. 흥분했는데 큰일 났는데. 아? 하지마. 와, 전번에 멋있다. 여기서 타이틀하우스한테 물려가지고 피났어. 조심해야 돼. 자, 오케이. 아, 이거 신생개체다. 야, 발톱 센데. Do you ever live Mandibulatis? Oh, Mandibulati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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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season. 아. Maybe moth. 아, 만디블라디스라고 아까 큐브. 이게 종이 다양하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모든 종류 암컷이 있다. 뭐지?
타우루스 같은데? 아니야? 네? 타우루스. 타우루스? 아. 여기는 이 도로코스 쪽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거의. 네. 타우루스 and 보게티. 아, 보게티랑. 노 타이타노스? 타이타노스. 타이타노스 피메일. 피메일? 응. 오, 네. 이게 더 이쁘다. 이거 이쁜데요? 그건 그거네. 그거 이쁜. 와. 런더라비스 라코데이라이. 라코데이라이? 오, 이게 신장교체 어디 넣구나. 등이 원래 이렇게. 아, 라코데이라이. 근데 이것도 이뻐. 아, 와, 이 친구도 이쁩니다, 진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 헤이, 암컷이다. 귀여워. 이게 한림문에서 유일하게 잡히는 가이 사슴벌레 쪽이죠. 이 친구들이. 아이고 귀여워라. 이게 제가 만약에 집에서 이런저런 곤충 기르고 이렇게 생물 기르면은 사실 맨날 똑같은데 남의 집 가서 보는 게 그렇게 재밌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막 이것저것 다 쓰시고 괜히 친구네 가서 키우는 생물 내가 키우는 것 마냥 가서 막 물도 갈아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는 되게 재밌네요. 막 진짜 막 엄청 다양하게 있진 않아요. 그냥 빠져드는 그 신기한 곤충인들의 특징이죠. 아, 오늘 채집해서 잡아야죠. 아, 하지만 이거 진짜 한 마리 갖고 왔어. 농담입니다. 와, 살아있는 거 이렇게 큰 건 처음 봐요. 다 쪼꼬미들만 잡아서 물었네. 77 써있더라. 7cm래요 이게 여러분들. 진짜 귀한 겁니다. 기네스가 7.3인가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7 후반인데. 네, 7 후반인데. 7 이상부터는 좀 뽑기 네, 힘든. 값이. 멋있다. 여기까지만 공유하기로 하겠습니다. 잡아야죠 진짜. 와우. 그리고 와 이게 필리움이 있네요. 오 빨간 색깔. 오 파란 게 어디 갔죠? 필리움은 이렇게 약간 젓갈색, 그다음에 약간 노란 계열, 그다음에 그린 계열이 있는데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을까요? 아 여기 있네. 자 여러분들 여기 있습니다. 몰랐죠? 바로 이렇게 해서 이 색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색깔의 입벌레를 오늘 볼 수 있었습니다. 약간 한국 기행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저 화장실 빌렸으려고 가고 있는데요. 오 직구조 되게 특이하다. 재밌다. 특이하죠 굉장히. 아 땡큐. 아 여기 화장실이 있다고 합니다. 아 여기 한 명씩. 오 구조가 약간 진짜 확실히 뭔가 느낌이 영화에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 할까요. 되게 오밀조밀 귀엽게.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에어컨이 하나도 없는데 굉장히 시원해요 진짜.